2000 승희쌤의 영상 수업 2018년 9월 GTQ 1급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패턴 부분이 패스와 함께가 여기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문제의 개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물인데요. 자, 완성하는 작업물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문제를 또 보게 되면 문제지는 제출되는 부분을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새 도큐먼트부터 600에 400픽셀짜리 준비해 볼게요. 파일 New 새 도큐먼트는 600에 400픽셀 72dpi RGB 컬러 화이트 오케이 해서 새 도큐먼트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됐고요. 항상 새로운 도큐먼트를 준비하면 저장했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파일을 오픈해 볼게요. 소스는요. 소스 파일 1급-12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1급-12번 그림을 컨트롤 A, 컨트롤 C. 아, 그 전에 배경 컬러. 배경 색상은 663333. Alt Delete 주고요. 복사한 걸 컨트롤 V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드를 한 이유는 뭔가 그리드 라인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리드에 맞춰서 위치 잡고요. 자, 명령은 드라이 브러시네요.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시. 여기서 그냥 이름으로 재빠르게 찾아주십시오. 오케이. 자, 마스크 효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마스크 그레디언트 가셔서요. 검은색이 안 보이고 흰색이 보이는 거니까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이렇게 마스크 효과 좋습니다. 자, 1급-13 그림 갈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화면에 컨트롤 V. 자, 컨트롤 T 누르시면서 컨트롤 0을 눌러주시면 저쪽에 숨어있는 큰 모양까지 같이 가져와지고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크기를 맞춰줬습니다. 자,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 다크 브러시네요. 다크 스트로크. 오케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효과 적용돼 있네요. 여기 이쪽 방면으로 그 집 모양이 나타나겠죠. 마스크를 주는데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 흐릿하게 이렇게로 집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자면요. 1급-14 그림을 가지고 손의 모습을 가져오는 건데요.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주면 그리드 라인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 적당한 브러쉬로 셀렉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때 대괄호 열기 닫기를 이용하면 브러쉬 사이즈를 적합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제가 줌 툴을 사용하는데요. 줌 툴을 사용할 때 스크러블 줌이라고 하는 체크를 꺼놓게 되면 여기를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재빠르게 화면을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 모양을 셀렉트를 잡았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요 손가락 이렇게 접혀져 있는 요 배경 부분은 Alt키를 눌러서 제외시킬게요. 자, Ctrl-C 하고 복사했습니다. 작업 화면에 Ctrl-V 가져오고요. 자, Ctrl-T, Ctrl-0 Shif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는데 이때 위치까지 한꺼번에 잡아보겠습니다. 자, 손이 이렇게 위치가 잡히면 그리드 모양을 보고 하십시오. 이러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스트로크가 3픽셀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를 누르시고 필 타입을 그레디언트 3픽셀 그레디언트 컬러 변형을 주려면 여기 그레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눌러주십니다. 그레디언트 컬러는 CC9900. 자, 첫 번째 컬러 쿡 찍은 다음에 C90 OK 주고요.
두 번째 칼라는 3399cc. 자, 두 번째 칼라 꾹 찍고 했을 때 39C. 오케이. 오케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디언트 색상이 적용이 안 된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기 흰색이 들어가 버렸네요. 흰색을 버리고 얘를 이렇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는 0도 방향이네요. 얘를 90도 방향을 준다면 위에가 아래가 노랑 주황 계열 위로 하늘색 민트 계열의 색상이 그레디언트 스트로크가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너 그로우 효과 있네요. 이너 그로우 오케이 주겠습니다. 자, 완성했고요. 1급 다시 15 그림에서 나뭇잎을 가져가는데 나뭇잎은 두 개만 가져가면 되겠는데요. 셀렉트 잡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뭇잎 두 개가 되겠군요. 퀵 셀렉트 툴로 브러쉬 사이즈 대가로 열기 닫기로 크기 적당하게 조절해서 나뭇잎 셀렉트 잡고 컨트롤 C 작업화면 오셔서 컨트롤 V 자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쉬프트 키로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위치를 잘 조절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 라인을 보면서 하십시오. 했더니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효과는 드라이 블러쉬 효과와 1급 다시 15 그림이죠. 네, 1급 다시 15 그림은 드라이 블러쉬 효과와 레이어 스타일의 아웃그로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블러쉬 오케이 주고요. 아웃그로우 효과 주겠습니다.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 아웃그로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1급 다시 16 그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업했던 건 좀 닫아가면서 할게요. 1급 다시 16 그림에서 색상을 보정하는데 녹색으로 보정하고 이너 섀도우를 주래요.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나뭇잎만 가져가 졌네요. 퀵 셀렉트 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으로 셀렉트를 잡기에는 퀵 셀렉트가 조금 편리합니다. 잎사귀 부분 셀렉트 잡았고요. 여기 줄기 부분을 셀렉트를 잡을 때는 브러쉬를 좀 작게 줄여서 너무 많이 셀렉트가 됐다 했을 때는 Alt키를 눌러서 조정하고요. 브러쉬를 좀 줄여서 여기를 제가 쓱 지금 현재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넘친 거는 Alt키를 눌러서 셀렉트를 취소할게요. 네, 뭐 이렇게 가져가 보죠. Ctrl C 복사한 걸 작업 화면에 Ctrl V에서 가져왔습니다. Ctrl T 하고 Shif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는데 위치도 회전을 줘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위치를 회전을 좀 더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잘 잡혔고요. 컬러를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되어 있죠. Ctrl U 눌러서 녹색 계열로 Ctrl U는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휴 세츄레이션 되겠습니다. 약간 색상을 낮춘 이렇게로 녹색 계열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보다 레이어가 아래 있네요. 그럴 때는 위치를 바로 그냥 작업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지금 녹색 계열 보정한 후에 이너 섀도우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자 오케이 해서 표현했어요. 자 이어서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1-16 문제까지 풀었거든요. 그 외 출력 형태 참조 그치만 우리는 원본 이미지가 1-17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7을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색연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작업하고자 하는 완성물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퀵 셀렉트 툴로 셀렉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연필을
롤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필요 없는 건 너무 넘치게 셀렉트가 된 거는 빼주고요. 부족한 건 셀렉트에 추가를 하면서 이때 브러쉬는 대가로 열기 닫기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자, 셀렉트를 잡고 있고요. 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뭐 저작권법 어쩌고 이런 글자는 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린 연습용이다 보니까 브러쉬 사이즈 조금 조절해서 Alt키로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은 데는 조금 빼주면서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Ctrl A, 아이쿠 자, 셀렉트 잡은 걸 Ctrl C 해서 복사하시고요. Ctrl A는 전체 선택이니까 잘못한 거죠. 좀 밉게 됐지만 가져다 한번 해보죠. 마음에 안 드네요. 버릴게요. 자, 요렇게 요 부분의 셀렉트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요럴 때는 폴리곤 셀렉트 툴로 저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를 조금 예쁘게 선택을 조금 추가를 더 했고요. 또 바깥쪽으로 넘친 부분은 셀렉트를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있어서 이렇죠. 좋아요. Ctrl-C 복사한 것을 Ctrl-V 해서 가져왔고요. 자, Ctrl-T, Shift키 눌러서 크기 조절하고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하면 Rotate, 회전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을 보면서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필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 그림 효과를 완성했고요. 자, 문자 효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As the Colors 그 부분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에어리얼체 볼드체 22포인트입니다. 글자의 색상은 FF00 자, FF0하고 색상 좋고요. 타입 문자 쓰기 툴로 에어리얼체 22포인트 그리고 볼드체로 써보겠습니다. 볼드 자, 쿡 찍쿡 글자를 썼습니다. 자, 글자를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요. 글자 레이어는 제일 위로 와야겠네요. 자, 현재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 주어져 있네요. 스트로크 1픽셀 자, 글자 레이어를 자, 요게 스트로크입니다. 이펙트는요, 여기 하단에 FX 요 글자를 눌러서 요걸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 스트로크 1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1픽셀 컬러는 CC0066 오케이 오케이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타입 툴에 갔을 때 워프 툴을 사용합니다. 플래그 줘볼까요? 훌륭하네요. 오케이. 자, 글자 하나 썼고요. 두 번째 글자. 색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궁서체 42포인트. 자, 문자 쓰기 왔습니다. 자, 문자는 궁서체 궁서 1원 자, 문자를 쓴 상태에 작업하면 안 되겠어요. 글자를 쓰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합니다. 기존 거에 하게 되면 글자가 바뀝니다. 궁서체 42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주어져 있군요. 자, 그런데 색이 이끄는 대로 다음에 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글자를 일단 쓰고요. 레이어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와 아웃그로우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한번 줘보겠습니다. C3300 자, 컬러 줘볼까요? CC3333이네요. C33 자, 두 번째 컬러 색상은 0690669 이럴 때는 그냥 세 개만 주면 돼요. 069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줬고요. 현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0도 방향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웃그로. 자, 이렇게 글자 효과 좋고요. 글자가 이렇게 움직여졌죠. 웝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웝이 rise 요걸 쓰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높으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한 30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위치 잡아볼까요? 색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오케이. 자, 두 번째 글자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지친 마음을 색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쓰는 겁니다. 자, 타입툴로 글자를 일단 씁니다. 자,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볼게요. 글꼴은 굴림체. 굴림. 크기는 1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 자, 적용을 했고요. 속성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 2픽셀 666으로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 2픽셀 컬러 666. 오케이, 오케이 해서 적용했습니다.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색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 네, 잘 됐고요. 자, 이제 색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거는요, 어디냐면, 자, 여기 문제지를 보게 되면, 색 이야기, 색채 심리, 상담, 치유. 요 부분인데, 여기 쉐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쉐입을 먼저 그리고 나서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쉐입은, 자, 커스텀 쉐입입니다. 자, 커스텀 쉐입의 모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죠. 여기에서 네모가 두 개가 꺾여져 있는, 여기 쉐입이 찾는 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있네요. 찾았네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쉐입은요, 커스텀 쉐입을 사용하는데 여기 쉐입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Shift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정형이 되도록 쉐입을 그려줍니다. 자, 그린 쉐입의 위치를 조금 잡아보고요. 자, 쉐입은 현재 색상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졌군요. 자, 현재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주겠습니다. 오버레이의 컬러는 첫 번째 컬러 330000 300. 자,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흰색이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오케이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여기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는 색 이야기, 색채 심리, 상담 치료. 상담 치유라는 글자인데요. 자, 글자 써 볼게요. 글자를 쓰면 있어서 여기 안에 쓰지 마시고 바깥에다 써서 글자를 옮기겠습니다. 왜냐면 안에다 쓰면 에어리어 타입 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썼는데요. 글자의 속성은 도듬체. 자, 글자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볼게요. 도듬체 16포인트. 색상은 993333 933.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이 있군요. 현재 레이어, 아이코, 밑에 레이어가 선택됐네요. 잘 선택이 안 되면 여기 아래 레이어 스타일 여기서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 스트로크 2픽셀 컬러는 흰색이네요. FFF. 오케이 해서 적용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화면에 있는 걸 보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패스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패스 작업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패스가 쉽지 않습니다. 펜툴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일단 밑에 있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노랑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고생해서 하지 마시고 사실 좀 유사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둥그루 하게 또 둥그루 하게 위쪽으로도 둥그루 하게 얘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밑에 쪽으로도 낙낙하게 여기는 쿡 꺾였군요. 아래쪽으로 화면을 좀 넉넉하게 보면서 하시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쿡 찍었고 아 그리고 한 번에 완성했는데 모습이 안 예쁘다 하면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자, 둥그루하게 오면서 첫 지점에 둥그루 와서 닫았어요. 네, 오, 좋은데요. 뭐 수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수정하시면 예쁘게 또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을 직접 하려면 여기 화살표 머리 하얀 직접 셀렉트 툴로 작업해 주면 되겠어요. 자, 색상은 CC, CC, FF. 자, 컬러 한번 줘볼까요? CC, F. 아닌데요? 색상이.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여기 있네요. FFF00. FF0. 이거 노랑이군요. 맞는 색상이었고요. 자,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를 주는 건 다음번 거군요. 아웃글로우 불투명도가 있네요. 자, 해볼까요? 아웃글로우, 오케이. 불투명도 60%. 6 주면은 60% 되겠습니다. 자, 하나 완성했고요. 자, 펜툴로 다음 작업도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빙그르 돌아가는 요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펜툴로. 자, 원하는 부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앤 드래그 곡선 쿡 찍고 위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여기도 쿡 찍고 또 이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자 이쪽에 왔을 때 곡선을 만들 땐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하고요 직선을 만들 때는 쿡 찍어줍니다 자 아래쪽으로 와서 쿡 찍어가면서 꺾여질 때는 쿡 찍어서 직선의 성질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앤 드래그, 시작 지점을 닫았습니다. 자, 직접 선택한 걸 수정하려면요.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쉐입에는요, 펜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컬러 한번 줘볼까요? 첫 번째 컬러 F93. F93. 오케이. 두 번째 컬러 606. 606. 오케이. 오케이 해주고요. 방향은 아래쪽이 주황색. 오, 마음에 드네요. 90도 방향. 오케이, 잘 됐고요.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말고 아웃그로우 효과도 있군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아웃그로우. 오케이, 좋습니다. 오퍼시티. 투명도 60%예요. 자, 중요한 건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패턴을 봤더니만 반복되는 모습이 요만치가 반복돼서 나타나져요. 요렇게. 그쵸? 근데 이게 지금 100픽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한 50픽셀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투명한 도큐먼트 50픽셀짜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하셔서 50에 50픽셀 투명하게 트랜스퍼런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요. 패턴은 지금 현재 분 모양과 얼룩 모양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커스텀 쉐입에 갔을 때 분모양 그려볼게요. 그런데 분모양이 휘어져 있군요. 자, 일단은 분모양의 색상은 F6,
F60 오케이 주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로 회전이 아니라 수평으로 뒤집기네요. 에디트 트랜스폼 패스 플립 호리젠탈 잘 됐고요. 자, 두 번째 쉐입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모습이죠. 얼룩. 자, 얼룩을 그려줍니다. 위치 잡고요. 얼룩이 아래 있네요. 색상은 369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얘를 패턴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붓이 살짝 여기 겹쳐 있군요. 네, 에디트 메뉴에 디파인 패턴 오케이 하고 패턴 만들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여기 왔더니만 현재 패턴 쉐입이 주어진 곳에 패턴이 쫙 만들어져 있거든요. 뉴 레이어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 처음 그렸던 패스 셀렉트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위에 그렸던 패스 썸네일 클릭 그러면 선택의 두 개의 레이어를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 에디트 필 채워넣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패턴으로 그리고 방금 만든 패턴을 선택하십니다. 오케이. 자, 패턴으로 칠이 됐습니다. 이때 패턴은 불투명도가 70%래요. 70% 완성했네요. 컨트롤 D 선택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봤더니만 여기 꼬불꼬불꼬불한 요 부분 쉐입이 CCCC99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불투명도 50%. 자, 쉐입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쉐입 툴에 갔을 때 쉐입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모습 될까요? 자, 골뱅이 모양 쉬프트키 눌러서 그렸습니다. 자, 위치 잡아주고요. 현재 얘는요, 색상이 CCCCFF CCF 오케이 주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있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테두리가 2픽셀이군요. 2픽셀 색상은 흰색 오케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적용되어 있네요. 오퍼시티 투명도 50% 오 눌러주면 50% 적용됩니다. 이때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요 글자가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자, 지친 마음 얘를 위로 올립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해서 다 적용이 됐으면 레이어의 순서 위치 중요합니다. 색이 이끄는 요것도 제일 위로 올려와야겠네요. 글자 위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연필을 잡고 있는 요 손 모양 얘도 제일 위로 올라와야겠는데요. 자, 요 레이어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닫기. 자, 요렇게 하면서 위치 연필에 의해서 글자 색채 심리 저런 게 가려지지 않도록 위치 요렇게 다시 한번 잡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까 여기 나뭇잎의 위치가 좀 다르네요. 완성 작업물은 요 손하고 요 패스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다 잘 한번 나뭇잎 위치 가져가 볼까요? 자, 쉐입보다 위로 그리고 손보다는 아래 좋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가 더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봤더니 요 쉐입이 있죠. FFCCCC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자, 모양으로 즉 커스텀 쉐입이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제일 위에 얹을 거니까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자, 모양은 요런 모양이네요. 물방울 같은 자, 얘를 그렸습니다. 자, 레이어 색상은 FCC 자, 더블 클릭하셔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오케이 크기가 약간 작은 것 같아서 크기를 조금 키워서 위치 잡았고요. 글자보다는 아래 있어야겠네요. 색이 이끄는 데도 보다는 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봤습니다.